자, 2차 전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들여다봅니다. 11월 4일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했죠. 2차 전지 ETF의 그 수익률들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장이 6% 움직일 때 2차 전지주들의 시세 분출은 26% 높게 설정된 게요. 그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 이제 56.6인데, 하여 결론적으로 그 2차 전지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은 좀 줄어서 11%가 채안 돼요. 근데 저 당시 기준 10월 말 종가 기준으로는 극대홍주 다섯 종목, 그러니까 시가총액 2위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5위 삼성SDI, 시가총액 6위 LG화학, 시가총액 17위 SK이노베이션, 시가총액 18위 포스코케미칼. 이 다섯 종목이 9월 말부터 10월까지 해서 상승률이 시장 6% 올라왔을 때 LG에너지솔루션 23.8, SDI 34.98, LG화학 16.79, 이노베이션 20.56, 포스코케미칼 33%인데, 11월 달까지 해서 10월 저점 대비 11월 달까지 종가의 기준이 SK이노베이션 빼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30%대에서 60%까지의 흐름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다음에 하반기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주가가 많이 미끄러져 있긴 합니다만, 하반기 기준으로 따지면 또 엄청난 또 매집이, 매집이 죄송합니다. 수익이 하반기 기준에 발생돼 있어요. 지금 주가는 많이 눌려 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그 부분들이 2차 전지의 그 흐름들이 지금 뭐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응?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부분도 이제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돌려질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기존부터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최종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올려드렸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동폭이 이렇게 확대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LG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9일 기준에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영향력 부분은 0.44% 정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의 시가총액은 241조 6천억이고요. 이게 10.9%, 약11% 정도 돼요. 약 11%. 앞전에 10월 말 종가 기준에, 그때 13.81까지 올라왔었네요. 13.81. 시가총액이 250조에 달했고, 13.81% 비중이었는데, 그게 조정이 굉장히 깊어진 거죠. 조정이. 굉장히 많이 시가총액이 미끄러진 거죠. 그잖아요. LG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서 시장 영향력이 일부 축소되긴 했는데, 어찌됐든,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은 11% 수준이고, 이들의 낙폭이 좀 확대돼 있었죠. 확대돼 있어서, 결론적으로 약 10포인트 정도를 이들 혼자서 빼고 내려갔다. 시장 지수야. 그럼 시장이 이들이 보완만 됐어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어찌됐건 시가총액 그 비중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그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시가총액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러니까 하반기 기준에서의 상승률이 이게 8일날입니다. 목요일날 기준. 목요일날 기준에 하반기 상승률이 50%, 38%뭐 이랬어요. 포스코케미칼 102%.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 거예요. 하반기 전체 기준에. 가장 센 업종군이고 이만큼 많이 올라오고 나서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월 저점 대비 상승률도 금요일 날 추가적인 조정이 좀 깊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하다. 2차 전지가. 2차로 이제 월등한 2차 전지의 기준을 여기서부터 계속 지속적인 조정이어서 끝자락으로 인식을 할 거냐, 아니면 강력하게 돌려질 걸로 인식을 할 거냐. 지금 시장은요, 10월 달, 그러니까 9월 말 종가 지수 대비해서 10월, 11월, 12월. 그 시장 지수가 얼마큼 올라왔냐면 11% 올라왔습니다. 11%, 12% 가까워요. 시장이 12%. 근데 LG 에너솔루션이 고점 대비 18% 마이너스도 있고 막 이렇게 밀려 있지만 결론은요, 50% 폭등이 나온 이후에 18% 빠져서 24%의 상승이라는 거예요. 시장 대비 두배 많이 올라와 있죠. SDI가 마찬가지예요. 40%대 상승해서 17% 밀려서 이번에 그 시장 대비 조금 더 강세 위치 20%면 조금 더가 아니어도 거의 뭐 얘도 뭐 더블에 가깝죠. 그 LG화학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17.50% 굉장히 많이 밀리고 시가총액 2위, 5위, 6위짜리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점 대비 17.20, 시장은요 12%가 채안 되잖아요. 포스코 케미칼은요 그렇게 따지면 더 월등하죠. 그리고 이노베이션은 사실상 좀 제한적인 등락범이었고 결론은 포스코 케미칼은 한60% 올라왔거든요 두달 동안에. 근데 결론은 이게 하반기 전체 또 누적으로 보면 또 월등하다는 거예요. 즉 고점 대비 조정은 받았지만 고점 대비 조정은 받았지만 여전히 가장 강한 섹터다. 강한 그 기준의 흐름은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만의 흐름이 아니고, 2020년도에 상승을 초월하는 강세가 나왔고, 2021년도에 좀 쉬었다가, 2022년도 특히 이제 4월 뭐 이쯤부터 해서, 누가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그 시점부터 해서, 그때부터 해서 또 날아가기 시작한 거죠. 이슈란 이슈는 또 많이 겹쳐지고, IRA 같은 경우에 수혜로 인식이 잡히면서, 한쪽에서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 악재야? 이렇게도 잡혔다가. 하여 결론적으로 그거 가지고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또그 밖에도 여러 가지. 그걸 다 해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시가총액 20위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 20위 안에 순위에. LG에너지 솔루션부터 차분히 보시면 하반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반기에 지금 고점까지 올라왔던 게 하반기에만 78.69고요. 지금 여전히 45%, 고점 대비 18% 밀려있지만 여전히 45%. 시장은요? 시장은 지금 7월 이후에 시장은 3%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은 요 위치에서 2300포인트 요 정도에서 3%가 안 돼요. 2%대. 요 정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시장 2, 3% 움직이고 있을 때 LG에너솔루션은 고점에서 밀렸든 말든 전체 큰 그림에서 우리도 솔직히 LG에너솔루션이 없어. 우리는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이 있어요. 그러면 동일한 섹터긴 하지만 한 발짝 뒤에서 보시자 이거죠. LG에너솔루션을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안 갖고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볼수 있잖아요. 45% 오른 이 종목이 고점 대비 18% 밀려 있지만 45% 오르면서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 이 종목이 꺾일 것이냐, 이제 안 꺾일 것이냐에 대한 전망을 같이 들어보시고, 지금의 현재 위치는 꺾여져 있더라도 여전히 제일 강한 업종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소형주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범위에서의 2차 전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 S대에도 마찬가지로 56% 오르고 15%. LG화학도. 또 포스코 케미칼도. 엄청나죠? 130%, 140% 오르고 나서 요 정도 눌림이니까. 여전히 강하다. 다만 더깰 거냐, 안깰 거냐를 확인하자. 자, SK이노베이션은 제한적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답을 찾아 나가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11월 달에 SK이노베이션을 좀 보자. 일부 누적 수급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세도 움직임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은 뭐 들여다보기에 나쁘지 않다. 또 포스코 케미칼에게 시가총액이 밀린다는 것도 그것도 조금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수급이 좀 꼬여졌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잘라내고 포스코 케미칼을 압축하는 뭐 그런 전략까지도 설정을 해드렸던 거죠. 어찌됐건 결론은요. 결론은 수급을 보자라는 거예요, 수급. 첫 번째 기준에서. 펀드멘탈 상으로는, 프리미엄이 높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는 SK이노베이션을 한 발짝 뒤에서 볼 거고요. 그러면은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네 종목을 가지고 전망치를 잡을 겁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인데 일단 주가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수급은 어때요? 현재로서는 빠져나간 것이 제한적입니다. 현재로서는 수급이 어때요? 현재로서는 빠져나간 것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수급 논리가 일단은 주가를 끌어올린 수급 논리에서 뭐 공매도 상환, 대차 상환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은 약3% 정도, 포스코 케미칼의 주식수 7,700만 주 대비해서 3%대 이상, 250만 주 정도의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유입이 되면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강도 있게 나온 겁니다. 수급이 지금 꼬여있지 않죠? 1차적으로 수급이 일단 나쁘지 않다. LG화학 마찬가지.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오는데 수급이 그렇게까지 꺾여 있지 않다. 삼성 SDI 마찬가지. 들어올릴 때 수급 대비 꺾여져 있지 않다. 주가만 조정을 받았다. 왜? 시장이 어찌됐든 130%, 130포인트 미끄러져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걸 봅시다, 이제. 결론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수급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이제 수급 부분에 있어서, 크게 훼손되어 있진 않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조금 이제 그, 아쉬운 부분은 뭐예요? 추세적으로, 기술적인 추세적으로는 뭐 이렇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내려와 있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냐라는 이제 공포감이 앞설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 그게 이제 좀 아쉬운 거고 어찌됐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요 기사 내용부터 하나씩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VVIP 방에 일단은 이제 그 주말에 제가 올려드린 것 같은데. 주말에 올려드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딨니? 주말에 아닌가? 주말에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급하게 달렸나? 공매도 표적된 엔솔, LG 엔솔 수급 이벤트 끈, 연기금 사전 포지션 구축 후 매도 대응,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포함돼 있어요.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SCI 지수입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주주의 지분이 그냥 일단은 LG화학이 갖고 있는 것만 따져도 81.84%입니다.
그런데 LG화학 81.84%에 대한 보호해수 해제가 7월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81.84% 물량이 시장에 매도가 나올까요? 장래 매도가? 그러진 않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응? LG화학의 82.84%에 대해서 오버행 이슈를 지금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찌됐건 보호해수가 풀렸다는 것은 유통 물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인식을 잡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보호해수가 잡혀 있을 때나 유통 물량이 이렇게 적을 때에는 편입 비중 자체를 많이 안 줘요. 신규 상장주들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랬다가 이번에 코스피 200 지수도 일단은 12월 만기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만기일이 이제 지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비중이 증가합니다. 아마 10에서 15%인가로 증가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81.84%에서 이제 그 보유수가 싹 풀리면서 유통 물량이 늘어났고 시가총액 자체가 원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200 지수의 기준에서 비중이 10에서 아마 15%인가로 증가를 했을 겁니다. 시가총액 뭐 120조, 130조 뭐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렇게 되면서의 기준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모건 스탠리 쪽 MSCI 지수에 대한 편입 편출에 대한 리뷰 발표한 이후에 11월 말에 패시브 자금이 한 방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리밸런싱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중에 대한 조절이 진행이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간 강세를 띄었던 부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수급도 들어오고 강세를 띄었던 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쭉 꾸준하게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은 인덱스 쪽에 2차 전지 섹터에 4월 이후에 2차 전지가 강세를 띄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방한할 때그 즈음에 해서 2차 전지에 그 대한 수혜 범위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된, 시장에 부각이 된 거고. 왜? 미국의 민주당 정책에 의해서 친환경이라는 정책, 그것에 대한 기대 요인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 정권 말기에 2020년도에 테슬라가 폭발적인 시세가 나온 거고요. 그에 연동된 2차 전지의 흐름이 나온 거고요. 그렇게 정책이 무서운 거예요. 미국의 정책, 친환경 정책, 민주당 정부 진보에서의 친환경 정책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결실이 나온 거죠. 그전에도 민주당 정부 있을 때에도 친환경 정책을 했지만 단한 번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하나 솔루션의 그 태양광 쪽이 단한 번도 연단위의 흑자 전환을 이루어 본 적이 없어요. 연단위의 흑자 전환. 그것이 이제 개선될 정도니까,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상상을 초월하는 폭등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21년도에 주춤했던 부분을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신재생 에너지도 움직였고, 또 2차 전지도 또 움직임이 나왔죠. 근데 얘는 좀 무거웠죠. 그러다가 7월 말에 보호해수가 풀리고 LG화학의 보호해수가 풀리고 유동성에 대한 요인이 해소가 되면서 MSCI 지수의 편입 비중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자금 집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말에 2차 이제 그 비중이 추가적으로 상향이 됐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패시브 자금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되잖아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자산운용사에서 발행하는 펀드 상품 가입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 펀드 상품은 지수의 코스피 지수에 연동시켜서 시장 등락률 수준의 목표를
추구하는 상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중을 똑같이 채워. 그러니까 MSCI 지수라는 거는 별게 아니에요. 모건 스탠리에서 만들어놓은 그 지수인데 그것을 벤치마킹하는 거죠. 코스피 200 지수나 또뭐 한경 지수, 서경 지수, 매경 지수 이렇게 있어요. 그들이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지수 모형. 그 비중만큼 한국을 추종하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의 상품이 있다면 그 비중만큼 똑같이 지웁니다. 근데 그 기준일이 11월 말로 기준이 잡혀 있다 보니까 11월 말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리밸런싱. 그러니까 미리 액티브 쪽에서는, 액티브라는 건또 뭐냐? 액티브 쪽은 뭐 헤지펀드라든가 그리고 뭐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소규모로 만들어진 상품이라든가 또 자문사, 일명 자문사의 상품이라든가 자유롭게 수익을 추구하는, 수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거 11월 말에 들어올 거야, 자금이. 응? 그때 한 번에 뛰어넘기면 돼. 그러니까 나는 계속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쪽에 자금이 집행이 많이 됐던 거죠. 거기에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역시나 포함되어 있는 비중. 그 비중이 이제 증가하면서 거기서도 들어올 패시브 자금의 행위. 행위가 아니라 손바뀜. 그러니까 액티브가 미리 사놓고 11월 말일날 MSCI 지수 쪽은 다 던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면 수급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수급에 대한 이벤트가 끝났다는 거예요. 수급에 대한 이벤트가 편입 비중을 다 늘렸잖아요. MSCI 지수든 코스피 200 지수든 이제 다 끝났잖아요. 행사가 유통 물량이 많아져서 편입 비중을 높인다. 기준일을 정해놓고 그때 패시브 자금이 다 들어왔다. 그 이전에 이미 액티브 쪽에서 미리 사놓은 물량을 당일날 다 넘겨놨다, 넘겨줬다. 그러면 패시브 자금이 갖고 있는 지분은 어떻게 돼요? 안 나옵니다. 매도로 안 나와요. 그럼 수급 논리에 굉장히 긍정적이죠. 긍정적인데, 다만 이들이 매도를 안 하는 대신에 대차는 하겠죠. 매도는 안 해요. 근데 대차 거래로 올려놓는다. 그럼 그걸 대차해 가죠. 누가? 공매도 해치를 하는 쪽이, 또 혹은 공매도 수익을 추구하는 쪽이. 결론은 패시브 자금 쪽으로 넘어간 물량은 공매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HMM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돼요? 수급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죠? 응? 그런데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죠. 그러니까 마지막 자락에 이 HMM 같은 경우에도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되고 나서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액티브 쪽 물량이 패시브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맥을 못 칩니다. 공매도는 더 늘어나고. 수급은 더 유입되는 것 같은데 떨어지는 물량에만 기준이 잡히고 또 행사를 하면서 그 상장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일정 범위 훼손이 되고.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도 저렇게 다 미끄러져 내려올 거냐? 응? LG 에너지 솔루션도 다 미끄러져 내려올 거냐? 첫 번째 내려올 거냐를 찾기 전에 그럼 그 내용을 알았으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편입했으면 될거 아니냐? 어?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편입했으면 될거 아니냐?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을 긍정적으로 가져간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무조건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다갈 것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 수급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긍정적이겠구나. 펀더멘탈적으로는 굉장히 이 지금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요. 응? 시가총액이 130조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수급 논리에 의해서 강세를 띄었지.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2조 5천억이에요. 내년지 영업이익 전망치가 내년도 2조 5천억입니다. 근데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것도 바뀌어요. 응? 친환경에서 갑자기 뭐 친환경을 안 하겠다. 그럴 일은 없죠, 민주당 쪽은. 왜?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에 반해서 현대차는요,
완성차이면서 전기차도 하죠. 전기차의 비율이 좀 낮아졌다 할지라도. 근데 영업이익 얼마요? 10조를 예상합니다. 현대차로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현대차 주가가 많이 밀려 있고 35조 미만에 형성돼 있습니다. 영업이익 10조짜리가 35조 미만. 영업이익 2조 5천억 예상하는 LG 에너솔루션이 130조 이상으로 올라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자락에서 우리는 LG 에너솔루션을 편입한 게 아니고 2차 전지를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뭐 LG 에너솔루션의 등락률 보세요. 46%입니다. 저점 대비 7월 하반기.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7월 이후로 따졌을 때 28.74, LG에너솔루션 46%, 그 다음에 LG화학은요, 우리가 LG화학하고 뭘 들여다봐요? 포스코케미칼 뭐죠? 그러니까 LG화학은 26%, LG에너솔루션에 훨씬 못 미치지 않냐? 어?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그렇죠. 근데 포스코케미칼은요, 물론 그 포스코케미칼의 수익을 우리가 다 잡아먹은 건 아니지만, 우리는 대신에 2차 전지에 에코프로를 7월 중순부터 7만 5천원에 편입해서 15만 원대까지 세 차례 차익 실현과 재편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적 수익이 더 높죠.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은요. 네 종목의 극대형주 SK 이노베이션 빼고 거의 변동률이 없었으니까 92%. 그러니까 결론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윤정도 입장에서는 LG화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그룹주를 굳이 또 같은 2차 전지의 분류를 일정 범위를 가지고 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전부터의 기준처럼 LG화학을 가지고 온다. 거기에 2차 전지가 꺾였다 보지 않고 강하다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력주 이외에 세 가지 섹터를 놓고 잡은 거는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산. 신재생에너지에서는 OCN은 빼고 이제는 하나솔루션 하나만. 방산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는 빼고 한국항공우주와 현대로템 두 개에서만 병행을 하는 거죠. 왔다 갔다.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도 10월 중순에 다 차익 실현 범위로 빼고 포스코 케미칼,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LG와 그렇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패시브 쪽으로 넘어갔을 때그 기준이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수익으로 연동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목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거나 또그 편입되고 나서 뭐 비중 조절, 유통 물량이 증가해서 비중을 확대했다거나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그들의 흐름이 랠리를 펼쳤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근데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유독 이제 유통 물량 자체도 굉장히 작고 굉장히 적잖아요. 81.84%가 LG화학에서 갖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의 미국의 정책 또 시장의 관심, 집중도. 결론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움직임이 나왔고 거기에 이제 액티브 펀드 쪽 자금들이 MSCI 지수나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유입된 자금들이 주가를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누적 수급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빠져나가거나 그런 흐름은 일단은 아니다. 그리고 HMM의 그 시점의 기준하고는 좀 다르다. 그때는 이제 물동량은 증가했고 증가할 거지만 추가 증가도 할 거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 운임비 상승했던 부분은 그거는 해소가 될 거다. 그러니까 업황의 정점 피크아웃이다 뭐 이렇게. 근데 지금 2차 전지는 그렇게 해석하진 않죠. 성장성에. 그렇죠. 그래서 수급 논리에 있어서 메이저들이 부정적인 해석이 제한적이다. 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에서는
일단은 유럽 쪽에서도 중국 제재 기준을 좀, 기준을 잡으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매경 쪽에 이제 보도자료인데, 단기 급락이 있었지만은 EU 발도, 탈 중국화에 따른 IRA와 유사한 그런 원자재법 도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쪽의 업체들이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그러면 여기서의 결론은 뭡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박입니다. 이게 아니라 저런 내용을 바탕으로 메이저가 유입이 될 거냐. 올해부터 어떻게 되나요? 최근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최악의 경우는 손절도 할수 있다.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손절의 범위를 논하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자. 수급이 꼬여있지 않다. 여러 내용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메이저들의 최종 판단을 같이 보고 같이 대처를 하자. 지금 그러면은 반등을 줄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유럽 쪽의 탈중국화 관련된 미국의 IRA와 비슷한 유럽의 원자재법 도입에 대한 내용. 그렇게 됐을 때 기준, 여기에 이렇게 된다면 또한 가지는 포스코 케미칼의 자원 유통 경로, 그거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의 수혜 범위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똑같아요. 시장의 그 전망치 자체가 저는 이제 좀 반대급부로 본다 그랬잖아요. 시장이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조금 더 올려질 수 있고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시장이 조정을 받은 거라면 지표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호적이란 말이죠. 그럼 경기가 살아난다는 기준이 잡히는 거죠. 그랬을 때 기준에 2차 전지 주들의 실적 개선 폭은 더 가파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일단 유지하고요. 긍정적인 마인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두 번째 기준에 수급 범위를 확인하자. 그럼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시세를 견인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 명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명분은 충분히 있다. 유럽발 내용이라든가, 또 기술적인 부분의 내용이라든가.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는 거래를 들여다보고 대처를 할 거예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여전히 LG화학하고 포스코케미칼을 볼 건데 LG화학이 하루에 11%씩 들어올리던 종목입니다. 그래, LG화학의 모멘텀으로는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실적 부분도 잘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은 뭐 단순 비교가 되진 않지만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예상치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시가총액은 130조를 넘겼다. 얘는요 내년에 영업이익 기준이 4조 2천억입니다. 더블까지는 아니더라도 80%? 응? 80% 수준, 70% 수준, 어찌됐건 그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시가총액은 50조에서 다시 미끄러져서 44조? 말이 안 되죠. 실적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LG화학을 쥐고 있는 우리 쪽의 입장은 지금 뭐 시장에서 크게 불거진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떤 거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81.84%에 대한 지분 가치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뭐, 할인 요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굉장히 큰 할인 요인을. 블록 딜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20몇 년 동안 뭐, 물적 분할을 왜 해요? 막말로 지분 팔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물적 분할을 왜 합니까? 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장 큰 거는, 81.84% 중에서 일부 부분을 이제 블록 딜을 할 건데, 대략적으로
70%는 유지한다라고 했으니까 11.84. 그냥 11%만 기준 잡아도 10조 이상의 자금이 들어옵니다. 아무리 할인을 많이 해줘도. 44조짜리 업체에 10조의 현금이 들어오고, 그리고도 70%대 지분이 남아서 지분 가치가 할인 받기 전 기준으로 100조에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주가는 저평가죠. 저평가인데 어찌됐건 이슈 범위, 명분의 범위는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블록딜에 대한 내용, 그거를 우리는 하나를 더 보고 있는 겁니다. 당장 지금 내일 아침에 부각될 게 아니다 할지라도.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도 이제 폐 배터리 관련된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원자재에 대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쪽, 확실하게. 그래서 GM사의 7월 28일 날 수주 관련된 내용 보도자료 나왔을 때 시가총액 9조에서 한 방에 20% 올라서 10조로 훌쩍 넘기고 11조까지 올라갔죠. 지금은 18조까지 올라왔었어요. 18조까지. 그리고 포드사에서 지난 9월 20일 날 포드사 회장이 방한을 했죠. 누굴 만나고 왔어요? 포스코 그룹 회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내용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 우리한테도 좀 줘. 알겠지? 라고. 지금, 뭐, 제가 판단할 때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국과의 그 강경한 대응 전략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정치권의 논리였다고 치면, 뭐, 큰 문제 없이, 뭐, 다시, 민주당 성향 그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펼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유럽에서도 이제 뭐 중국 제재를 일부 들고 나서거나, 그렇게 했을 때, 폐 배터리 관련주들 움직임, 그리고 흐름들, 그 흐름 속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실질적인, 수혜주, 원자재를 가장 완벽하게 안전하게 조달할 수 있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실질 수혜주. 그 부분이 또 부각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급이 월등하게 들어왔던 거고요. 결론적으로 LG화학과 포스코 케미칼 위주로 좀 들여다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이제 기대 심리잖아요. 다 기대 심리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메이저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고점을 넘길 거냐. 그거를 다시금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봉 볼 때에도 우리가 이 고점을 넘길 때, 이 수급을 넘김으로써 저 고점을 넘길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요 수급을 넘길 때 기준에 이 당시의 고점들을 넘기려면 월등한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돼야 된다라고 했고, 그렇게 되면서 이만큼의 추가 강세가 나왔던 거고, 지금 미끄러지면서 다시 그 자락으로 내려가시죠. 여기서 만약에 수급이 다 꼬인다면 앞에 쓴 내용은 소설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되돌려서 강세를 띄게 된다면 그러면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강세일 거예요. 수급이 안 들어오는데 강세를 띌 수가 없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하락 쪽이 아닌 반등이 나오는 쪽에 대한 소설이 나오겠죠. 보도 자료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후행성으로 나오는 보도 자료나 증권사 애널들의 후행성 있는 이제 분석은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또 해석을 해보는 거고요. 지금의 위치는 이렇게 계속 나온다면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명확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렇지 않고 다시 꺾여주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가장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섹터다. 누가? 2차 전지가. 그 명분은 많다라는 거예요.
걔네들 때문에 이게 주가가 폭등 나올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자, 걱정하지 마세요. 유럽에서도 미국하고 똑같은 거할 거예요. 그거 자기가 운 좋게 뉴스 뒤지다가 한번 건져낸 거지. 우리는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 명분은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보시고도 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명분이 있는데, 결국은 그 명분을 바탕으로 메이저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땡겨준 건데, 그럼 그것을 재료라고 인식하고, 또 모멘텀이라고 인식하고, 잡아 끌어줄 거냐? 그것만 확인되면 그때 들어간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응? 어떻게 해야 돼요? 윤정도한테 의존하셔야죠. 내 자산을 지키려면. 저거, 아우, 이해하려니까 이제 나는, 아우, 이제 좀, 이해가 안 돼. 아우, 머리 아파. 내일 볼 치러 갈 거야.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돼? 농담해라.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오셔서 지금 전화하시라니까요. 전화를 지금 하셔야 돼. 지금 어찌됐건 절실한 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절실한 거예요. 절실한 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라니까. 전화하셔서 저라면 2 플러스 3이 아닌, 예? 저라면 2 플러스 3이 아닌 VVIP 방에 비슷한 가격이면 여기 한 달을 올 겁니다. 그러면서 혜택을 달라고 그러세요. 아예 야간 방송 들었는데, 응? 또 새벽 방송 들었는데, 응? 윤정두가 VVIP로 오면은 혜택을 달라고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 불기둥방 한, 2 플러스 3을 가느니. 어떤 혜택을 줄 거야? 그러면 이제 뭐, 담당자가 이야기를 해주겠죠.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을 왜 여기서 수익 나는지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시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윤정두의 전략 들어보시고, 대처해 보시고, 그리고 수익을 내셔서 좀 행복해 하시란 말이에요. 전화번호 밑에 다 나와 있습니다.